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책 읽기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원제목 ある閉ざされた雪の山荘で 히가시노 게이고 저자 도노 게이고 1958년 오사카에서 출생한 오늘의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오사카 불립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해 마침내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1985년 방과후로 에도가와 란포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1999년 비밀로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2006년에는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제3탄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제134회 나오키상과 본격 미스터리 대상을 수상했다. 오디션에 합격한 7명의 남녀 배우를 놓고 벌이는 죽음의 유희. 이것은 연극인가? 실제 살인인가? 베스트셀러 가면 산장 살인 사건의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클로즈드 서클. 히가시노 게이고의 본격 출임을, 특히 베스트셀러 가면 산장 살인 사건에 열광했던 독자라면 무척 반길만 한 또 하나의 클로즈드 서클, 이른바 밀실 살인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다. 초판은 1996년 1월에 출판되었고 책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1992년에 코단샤 소설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즉 30년 된 작품이지만 본책의 미스터리의 구상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승안고원에 있는 펜션 사계절에 7명의 남녀가 지시를 받아 집합한다. 7명은 극단 수호의 연출가 토고 진핑의 차기 작품 출연자 오디션에 합격한 멤버들이다. 펜션 주인 오다 신이치는 토고의 중개인을 통해 이 펜션을 4일간 식사나 자비는 모두 자신들이 하는 조건으로 전세 내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오다는 거기에 응했다. 토고 자신이 이 펜션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다는 알고 있었다. 집합한 7명은 각각 동양의 편지를 받았고 이른 봄인 4월 이 펜션에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 이 소설의 제목이 눈의 산장일까? 그것은 집합한 7명에게 주어진 상황의 설정에서 유래한다. 모인 것은 여성이 3명 가사하라 아츠코 모토무라 유리에 나카니시 타카코이고 남성이 4명 아메미야 쿄스케 혼다 유이치 타도코로 요시오 쿠가 카즈유키 구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녀 6명은 극단 수호 단원으로 오디션에 합격한 젊은이들. 쿠가는 이전에 극단 낙태학원에 속해 있었다. 토고 차기작 오디션에 응모해 단 한 명 외부에서 합격했다. 이곳에 설정된 상황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장이다. 그 산장에 온 7명의 손님이다. 기록적인 폭설로 외부와의 통신도 교통도 일체 차단된 고립 상태에 빠지며 구조는 오지 않는다. 동네에 쇼핑하러 나간 주인은 돌아올 수 없다. 7명의 손님만으로 식사 등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어느 닫힌 눈의 산장이라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펜션 사계절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밀실 공간이 된다는 점이다. 등장인물은 오디션에 합격해 이곳에 집합한 이들 자신인 셈이다. 즉, 그들 자신의 프로필, 평소의 사고방식과 행동, 인간관계 등이 깊이 관여한다. 이 산장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기 위한 정보의 소스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 방 배정, 식사 준비 담당 배정부터 시작한다. 저녁 식사 후 첫날 밤 유희실에 비치된 전자피아노를 치고 있는 가사하라 아스코가 헤드폰 코드로 등 뒤에서 목이 졸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살해당했다. 둘째 날 아침 모토무라 유리가 가사하라 아츠코와 같은 방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가사하라 아츠코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다고 동료들에게 고한다. 이들은 펜션 안과 주변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다. 가사하라 아츠코는 사라져버렸다. 사태가 전개되기 시작하다. 스토리가 진전됨에 따라 7명의 각자 개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각각의 인간관계와 관계의 깊이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극단 수호의 운영이나 뒷이야기 정보가 현상 인식을 깊게 한다. 이 펜션 사계절이라는 밀실 공간은 정말 연극을 위한 장소인지, 동양 선생님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혼미가 깊어진다. 단원이 아닌 쿠가 결과적으로 이 추리극의 탐정력이 되어간다. 이 기묘한 스토리의 진전에 독자가 끌려가는 것은 틀림없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에서 파유 영어 검색으로 다른 주제 동영상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